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큼은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셔서 국민이 정의는 살아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 될 때 거짓말 한번 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도지사 기간 내내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수차례 거짓말을 한 게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마저도 안 받게 한다면 이거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그 공직선거법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상인데도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의 지금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이 며칠 안 남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이제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조금 더 마음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시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의 고견을 깊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상범 판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병교 장관님께서 고견을 깊이 받아들여 주신다니까 저도 우리 박병교 장관님 뭐라고 하셨죠 지금? 박병교 장관께서 이수진 의원님의 고견을 깊이 받아들여 주신다는 답변을 해주셨죠. 잘못 들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질문하세요. 내 의견이 고견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수진 의원의 고견을 받아들여 준다고 말씀을 해서 나중에 속기를 보십시오. 지금 뭐 하는 거요? 어?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 들었으면 제가 한 말은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려주면 좋고 내가 말을 지금 질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싸우자고 덤벼드는 겁니까? 제가 박범계 장관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손상시키는 말을 했습니까 지금?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가 아니잖아요. 고견을 깊이 숙고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숙고하신다고 예. 한다면 그럼 나도 제가 지금 박범계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에 잘 답변을 해주십시오.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식의 답변을 비아냥거리듯이 하신다면 여전히 박범계 장관님은 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야당을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그렇게 끊임없이 견지하셔야 되겠어요? 이수진 의원님 질문 말미에 우리 유상범 의원님이 웃으셨죠? 그죠? 예, 웃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웃는 것도 뭐라 하느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러나 그러나 나중에 예, 뭐 유상범 의원님이 질문 좀 다시 시작을 할까요? 좀 다시 주겠습니까? 차라리 마치시면 제가 추가 시간을 더 드리는 걸로 하죠. 예.